자, 오늘 정리 들어갑니다. 여기 지금 7매상에서 10매상으로 집을 늘려준 통이죠. 지금 밤에 봤더니 아까 낮에 그렇게 어수선하더니 다 모두 안정돼 있죠. 이렇게 나와서 장몇 마리가 외출식으로 나와 있죠. 다 됐고요. 이쪽에는 다 정리됐어요. 이건 뭐 그냥 증소시켜줬으니까 안정을 찾았고요. 저쪽에 가볼까요? 이거는 이제 통을 비웠어요. 비워놓고 빈통 다시 갖다 놨죠. 이게 EPP보다 나무통이 좋을 것 같아서 바꿔준 거예요. 여기는 EPP가 겨울엔 몰라도 이 벌한테는 나무가 좋지요. 그래서 바꿔놓은 거고요. 저쪽에 한 40m 떨어진 데 가볼까요? 여기가 지금 난리가 났었죠. 지금 막 이불을 덮지 않았어요. 여기 첫째 이군상에서 겨울을 나고 살림을 냈죠. 여기 이 자리가 안정을 찾았고, 여기는 문을 닫아놨어요. 아예 못 들어오죠. 이렇게 됐고, 옆에다 놨죠. 얘네들 집이 바로 옆에니까 뭐큰 오차는 없을 거예요. 그냥 라고 있고, 저기 그냥 증수해 준 자리 그대로 있고요. 이쪽을 볼까요? 여기는 다 그대로고 정상이고요. 저쪽에 여왕을, 산란을 못하는 여왕을 없앴죠. 이 자리 이제 합봉을 해놨는데 여가 날렸었죠. 역시 뭐다 들어갔네요. 이게 이 자리에 그냥 난리도 아니었는데, 돌아다니는 게몇 마리 있긴 있는데 뭐 얼어 죽진 않겠죠 밤에. 그 상태. 여기 지금 다섯 장벌이 됐지요. 그냥 이게 제일 약군이었는데 두 장짜리 석장에다 다섯 장벌로 일단은 합쳐놨어요. 조만간에 뭐 계상 올라가겠죠. 여왕을 한 마리 꺾은 상태고, 이 상태예요. 파란 통이었죠. 이거는 그냥 통으로 올려놓아야지. 뭐 어쩔 수가 없어. L자리에다가 올려놓고, 문은 소문을 저쪽으로 돌려놔야죠. 얘들 또 헷갈릴지 모르니까 이 상태로 놓고 덮어야지요 뭐. 자, 뚜껑을 덮었습니다. 이 상태니까 뭐별 지장은 없겠죠. 이렇게 놓고 이불을 덮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. 덮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요새 뭐 지금 현재 한 15도 정도는 되겠지만은, 며칠 있다 뭐 아카시 꽃필 때까지는 덮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다 덮었습니다. 이제는 뭐 날씨가 따셔져 가지고 푹 덮지 않고 위에만 덮고 이렇게 방풍만 되게 해놨습니다. 여기도 마찬가지 요 정도로 덮었습니다. 자유롭게 달릴 수 있고, 이불로 감싸고 이제 비안 맞는 상태를 만들어 놨습니다. 아이고 힘들다. 애들이 아주 잘 견뎌야 될 텐데, 오늘 한통 없어지고 여왕벌 한 마리 죽고 이군상은 이제 개별로 늘렸고요. 애들이 제일 강군이 돼 버렸어. 약군이 덕분에 요거 없어지고 요게 최약군에서 최강군이 돼 버렸네요. 애들 얼마 안 가서 이제 계상이 올라갈 수 있는지. 아, 오래 그렇네요. 초보 양봉이라 이렇게 수업료를 많이 내고 있네요. 이상 이제 안정을 찾겠죠. 이제 한 닷새 정도는 들여다보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. 이상 마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